상징적을 원한다고요?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고요? 아 진짜 저 시카 맛집들 좀 많이 써봤는데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써봤는데 어? 맛집 맞구나 너네. 아 나 또 신상 너무 좋아하지.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4월입니다. 4월을 딱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요. 와 벌써 4월이라고 하니까 아 시간이 진짜 점점 빨리 지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몰랑이분들한테 막 DM도 많이 받고 항상 댓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몰랑이분이 언니 영상 보고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언니 영상 보고 따라했는데 스킨케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요. 라는 글들도 많이 보고 제 화장대 언니랑 똑같 라고 이제 그런 글들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진짜 막 너무 영광이고 아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몰랑이분들 제가 워낙 피부도 오락가락하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제 피부가 개복치고 그러다 보니까 스킨케어 고를 때도 내 피부에 먼저 써보고 괜찮은 제품들 그리고 이제 저의 팀원분들도 써보고 모두가 약간 아 합격 점수 땅땅땅 내려줘야지만 제가 아 이 제품은 내가 영상에서 소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또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제품을 찾아서 소개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이번 영상도 정말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 중에서도 빠른 진정을 원한다고요?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고요? 내 피부에 찰떡 진정을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아랑 꿀템은요. 빠르고 순하면서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딱 지금 같은 계절. 계절이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약간 환절기 같이 미세먼지 많을 때 나의 피부를 확실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스킨케어 꿀조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효과도 괜찮았을 뿐더러 가성비까지 같이 갖췄거든요. 피부 관리샵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케어만으로도 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몰랑이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는요 바로 비플레인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이 비플레인 하면 바로 녹두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 녹두도 정말 잘하지만 비플레인 사실을 알고 보면 시카 맛집인 거 아세요? 오 저한테 처음에 비플레인이 연락이 오면서 아 아랑님 저희 사실은 시카 맛집인데요 라고 해서 내가 아 진짜 저 시카 맛집들 좀 많이 써봤는데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써봤는데 오! 맛집 맞구나 너네. 약간 그 숨겨진 맛집 말고 약간 미슐랭? 저는 아랑슐랭 맛집으로 선정을 하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시카 중에서도 그냥 대충 시카? 그냥 흔하디 뻔한 시카? 노노노 아니요. 여기는 제대로 된 시카? 알짜배기 시카만 꾹꾹꾹 눌러 담았다고 하니까 비플레인 하면 녹두도 기억을 하지만 시카도 정말 잘한다라는 아랑슐랭 맛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생긴 앰플이거든요. 제가 비플레인 검사를 탁탁탁 해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올영에서도 후기가 진짜 좋을 뿐더러 네이버에서도 후기가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보고서 내가 왜 이걸 올영 쓸 때 안 샀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시카 중에서도 정말 찐 시카만 가득가득 담은 진정 고농축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스킨케어 고를 때 토너로 수분길 열어주고 약간 부스팅을 쫙쫙쫙 해주고 나의 피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를 쫙 넣어줄 수 있는 거는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크림 같은 거 발라주면서 요 수분 막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의 꽃은 스킨케어의 핵심은 뭐다?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앰플은 너무 묽거나 너무 약간 흐물흐물거리는 거 말고 저는 약간 찐 고농축 쫙 짜낸 거 그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제품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가득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아랑 언니가 추천해줬던 것들 중에서 꽤 잘 맞았는데 라고 하면 이것도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취향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그러면 이 앰플을 좋아하는 게 그냥 고농축이라서 좋아하는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요 아니기도 해요. 이 앰플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단 1회 만에 딱 10분 정도로 약 2배 달라진 피부를 느끼고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최근에 그 생리 때문에 피부도 뒤집어지고 환절기라서 피부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았거든요. 딱 한 번 썼을
썼을 때도 효과가 좋긴 한데 저는 확실히 앰플은 꾸준히 쭉 썼을 때 효과가 좀 더 찐으로 잘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써보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매일 써도 부담스럽지 않은 제형감의 컨디션이고 쓰고 나면 확실히 뭔가 붉은기부터 피부 전체적인 그 진정을 쫙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제대로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의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바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스킨케어 중에서 진정, 요즘 뭔가 피부가 울긋불긋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선택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앰플 처음에 소개할 때 시카테롤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시카테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시카테롤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비타민 D랑 정말 유사한 성분이 피토스테롤에서 추출을 한 핵심 병풀 진정 추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카 중에서도 엑기스만 쭉 뽑아낸 게 시카테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과 더해서 라 성분이 함께 있는데 이 라하는 아하, 바하, 파하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라하죠. 이 라하가 그 입자가 조금 더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유연하게 피부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진정과 각질을 올인원으로 한 번에 잡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혹시 수부지나 지성분들, 피부 피지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것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형 자체도 엄청 고농축이라서 건조함은 적고 약간 쫀득쫀득하면서도 수분감을 왕창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무겁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몰랑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 무거운 거 싫어하고요. 끈적이는 거 싫어하고요. 답답한 거 못 견뎌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추천하는 거면 끈적임은 잘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쓰는 꿀조합 제품도 있어요. 같은 라인업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심지어 얘는 신상이야. 아! 나 또 신상 너무 좋아하지. 약간 주접이긴 한데 저 신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비플레인 시카테롤 토너입니다. 앞에 소개했었던 앰플 전 단계에서 진정을 부스팅해주는 진정 부스터 토너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이게 흡토, 닥토, 토너팩 등등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토너팩이에요. 저는 토너팩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이게 약간 수분 진정? 약간 보습까지도? 약간 미쳤다. 앰플이랑 같이 써도 난리 나지만 요거 자체만으로 진짜 괜찮다.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토너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전성분도 살펴봤는데 약간 쓸데없는 전성분들은 싹 다 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짜배기로만 정말 핵심만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안에 전성분이 딱 3개 들어가 있거든요. 병풀 추출물이 고농축으로 97.99%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약간 정제수, 물 이런 거 넣지 않고 병풀 추출물이 기본 베이스다. 그리고 찐 전성분을 3개를 알짜배기로 넣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확실히 사용을 해보면 피부 민감함을 유발하는 건조, 뭔가 붉은기, 피지, 모공에도 개선이 되니까 모공이 넓으신 분들한테도 써도 되냐고요? 모공이 넓으신 분들도 써도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알차게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토너랑 앰플팩의 꿀조합은 여러분 잘 알 것 같지만 한 번 더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알려드리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도 토너팩이랑 앰플이랑 같이 쓰는 조합도 올렸거든요. 이게 반응이 꽤 괜찮았기도 했고 확실히 이거 진정에 좋다라는 리뷰 글도 많아가지고 혹시 피부가 민감해졌다라고 한다면 두 개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토너팩은 평소 사용하듯이 사용을 해주고 확실히 앰플이 고농축이라서 그런지 건조함도 없고 쫀쫀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를 사용만으로 무려 10겹의 속보습을 605%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건조하신 몰랑이 분들이 있다면 위에 레이어링 해주듯이 앰플 써주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디바이스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부스터 힐러랑 같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진정이 빠르게 필요한 곳에 시카테롤 앰플 듬뿍듬뿍 얹고 위당 부스터 힐러로 흡수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쫀쫀하게 피부 속에 흡수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광이 차르르 돌면서 매끈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앰플은 화장하기 전에 부스터 힐러랑 같이 써줘도 괜찮기도 하니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봐도 될 것 같고 하나 더 꿀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약간 모델링 팩에 빠졌어요. 거즈에다가 토너팩을 올려주고 난 뒤에다가 앰플을 듬뿍 묻혀주고 난 다음에 모델링팩 올려주면 정말 급 진정? 약간 파워 진정된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으니까요. 모델링팩까지 사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랑슐랭 진정 픽 꿀템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거는 4월 한 달 동안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기획 세트에 더해서 할인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궁금한 몰랑이 분들 여보기란이랑 댓글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